챕터 2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종류,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N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줄여서 이제 WA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원거리 통신망으로 국가나 대륙 간의 넓은 지역을 연결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앞에 교재에서는 100m보다 뭐 넓거나 100m, 그러니까 1000m 내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거리 제약을 조금 두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페셜하게 거리 제약을 둔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망과 망을 연결해서 이게 넓은 단위로,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있는 망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속도가 조금 느리고 전송 LOL도 높습니다. 이 WAN 구성 방식을, 그러니까 망과 망을 연결하는 이제 장거리 망 사이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방식으로는 전용 회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회선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으로 이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회선 교환망이다, 패킷 교환망이다, 얘기를 하는 것은 망과 망을 연결할 때 보통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환기의 종류가 회선 교환기로 구성되어 있으면 회선 교환망이라고 하고, 패킷 교환기로 구성된 망을 이용해서 망과 망을 연결하면 그것을 패킷 교환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제에서는 그 WAN 관련된 프로토콜, 즉 전용 회선이나 그 회선 교환망 프로토콜로는 HDLC하고 PP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패킷 교환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로는 엑스타디오, 프레임 릴레이, ATM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망 중에 S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지 전용 고속 네트워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5 채널을 이용해서 구성되고, 저장 장치들 간의 고속의 예, 그 연결을 도 고속의 그 전송이 가능하게 망을 구축해 놓은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S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호스트하고 호스트를 연결을 하는데, 그때 이제 특정한 호스트의 그 종류는 중요하지가 않고, 그 호스트를 연결하는 저장 장치, 그러니까 5 채널로 사용하고 있고, 보통 이제 5 채널을 통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받은 입출력 요청을 이제 직접 이제 블럭 IO로 전환해서 SAN에 연결된 이제 스토리로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개요입니다. 먼저 그 네트워크 개요에서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제 토폴로지입니다. 그 토폴로지는 호스트나 장비들을 이제 연결된 배치 형태를 토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즉 장비들이나 예, 컴퓨터들, 즉 저희가 서버나 그 컴퓨터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통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장비들의 연결되는 모양으로는 스타형이나 풀메시나 버스, 링형, 트리형 등이 있습니다. 그 토폴로지 변그 특징이나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을 저희가 스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중앙 컴퓨터가 위치하고, 그리고 그 중앙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허브나 스위치 같은 장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통 저희가 스타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중앙지 중심 네트워크 형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이나 용이는 이제 네트워크 확장이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도 적당하지만, 실제 이 중앙 컴퓨터에서 이제 고장이 발생하면은 네트워크 전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그러한 것이 단점으로, 이제 스타 토폴로지의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메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각 노드들이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메시, 풀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이 풀메시를
게 되면 대량의 데이터를 1대1로 송수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보통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노드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노드의 역량, 다른 시스템의 역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그 풀메시는 회선 구축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노드별로 그 N-1개의 회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선 구축, 아 신뢰성은 높으나 또는 안정성이 높으나 회선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형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 보통 저희가 이제 버스형은 회선을 쉐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신 회선을 여러 컴퓨터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연결 형태를 보통 버스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되는 노드 혹은 호스트 혹은 컴퓨터가 몇 대인지에 따라서 컴퓨터 네트워크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이런 이제 노드들의 추가나 제거가 용이하고 설치 비용도 저렴하긴 하지만 이 노드 수가 이제 제가 지금 노드라고도 하고 호스트라고도 이제 번갈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드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네트워크 성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은 어떤 특정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노드를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링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각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각 노드가 좌우에 인접한 노드와 연결된 형태를 저희가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컴퓨터에서 받은 내용을 다음 컴퓨터에 재전송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건 마찬가지로 링형도 버스형처럼 회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누가 회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큰 패싱 방법으로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링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드 추가나 삭제가 조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그 확장성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드 추가가 어려워서 만약에 네트워크 환경이 자주 바뀌지 않을 경우에 이런 링형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상의 토큰 패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할 때그 토큰 패싱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전송 시 충돌도 없고 노드 숫자가 증가하더라도 망 성능의 저하가 적다라는 것이 그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트리형입니다. 이거는 버스형과 스타 토폴로지를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확장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보통 백본과 같은 공통 배선, 쉐어 배선을 하는 분기 장치에서 보통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 트래픽 양이 증가할 때 병목 현상이 또 같이 증대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N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호스트들이 동일한 장비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랜 공간에 있다라는 것은 같은 장비를 공유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같은 장비를 공유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나 경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공유 매체를 사용할 경우 충돌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CSMA CD와 그 다음에 토큰 패싱 방법이 있습니다. CSMA CD 같은 경우는 일단 누군가가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공유 매체를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지한 후에 만약에 데이터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쉐어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딜레이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발생 그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충돌이 발생이 되면 일반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구간에서 이제 잼 신호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충돌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트래픽들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인근 호스트에서 이제 잼 신호를 생성을 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잼 신호를 받은 송신자들은 백오프 알고리즘 동안 지연한 후에 데이터를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CSMA CD 방식은 이더넷 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돌 제어 방식,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토큰 패싱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링 랜, 그러니까 토큰 링 랜인 같은 그 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토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리 토큰이 있고 또 하나는 비지 토큰이 있는데, 프리 토큰이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토큰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에 토큰이 그 프리 토큰이면 아무도 그 훼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비지 토큰이면 누군가가 훼손을 사용해서 공유 매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첫 번째는 토큰 패싱 방법은 매체 충돌이 아리나를 하기 위해서 제어 신호가 프리 토큰인지 비지 토큰인지를 확인한 후에 만약에 프리 토큰이면 프리 토큰을 비지 토큰으로 전환 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완료되면 비지 토큰을 프리 토큰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로는 보통 이제 케이블과 리피터와 허브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케이블이나 리피터나 허브는 일계층 장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케이블은 보통 이제 보호 웹피나 외장 안에 2개 이상의 전선이나 강성류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랜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 케이블로는 UTP나 STP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PPT 화면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보통 그 UTP 같은 경우는 그 외부적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트위스트 페어를 한 거고 그 STP는 쉴드를 시켜 놓은 것인데 저희가 보통 쉴드라고 하는 것은 구리선을 이렇게 은박지나 은호일이나 은그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통 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쉴드는 외부의 전기적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STP나 UTP는 비교를 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적 간섭은 STP가 덜 하겠고 왜냐하면 쉴드를 했고 UTP는 이제 외부적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꼬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리선끼리 이렇게 페어를 구성해 놓아서 이제 전기적 간섭은 STP가 이제 덜 하겠지만 전송 거리나 아니면 전송 비용이나 이런 그 전송 거리나 속도나 이런 것들은 그 UTP나 STP가 더 동일합니다. 그런데 STP 같은 경우는 그 쉴드라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이 조금 UTP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뭐 가격은 그렇게 뭐 광케이블에 비해서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쉴드라는 작업을 한번더 함으로써 가격이 UTP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이 STP가 더그 비싸기 때문에 STP보다는 현업에서는 UTP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적 간섭이 그 UTP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유티피를 써도 무방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피터입니다. 이 리피터는 이제 신호 재생계 증폭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 이제 신호가 가면서 점점 감쇄함, 신호가 시그널 같은 것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점차 줄어드는데, 이런 재생기가 중간에 배치하게 되면 다시 원음으로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거리를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허브는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장비이고, 이그 허브 자체에는 즉폭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이 이제 허브를 이용하면 리피터를 다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허브 자체에도 그 신호 증폭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신호를 노드에 전달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랜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랜카드는 네트워크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호스트가 그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 내에 설치되는 확장 카드를 랜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신호를 데이터로 송신해서 변환하거나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송신하는 신호 변환 장치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랜카드에는 그맥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어서 랜카드의 고유 식별자 번호를 저희가 보통 맥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수신 여부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와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위치하고 브릿지는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이 뭐냐면 일단 프레임을 버퍼에 저장하고 그 목적지 주소에 맞는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에 따라서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보고 그맥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포트에다가 프레임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허브 같은 경우는 그냥 시그널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반면에 브릿지는 정확하게 그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소에 맞는 포트에다가 이제 프레임을 전달한다는 건 브릿지하고 스위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기능은 이 브릿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데이터 전송 범위를 조금 감소시키게 영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이제 분할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보통 이러한 이제 브릿지 장비나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브릿지는 여기서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 기술상으로는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그 처리 방식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좀 전송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장비가 이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을 하는 반면에 스위치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나 브릿지는 공통적으로 맥 주소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맥 주소 테이블, 맥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을 전송을 하게 되고, 특히 그 스위치 중에서는 스위칭 허브라는 것이, 스위칭 허브는 전용 매체 기술을 이용해서 트래픽 병목 현상도 제거하고 있고, 포트별로 전송 속도도, 그러니까 포트별 전송 속도도 보장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는 저희가 인터넷 워킹 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워킹 장비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비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운영되는 장비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라고 얘기합니다. 스위치나 브릿지 혹은 허브 같은 경우는 그냥 인트라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운영시키는 장비라고 한다면, 라우터나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장비로 이제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라우터에서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겠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라우터는 3계층 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직 OSI 7레이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라우터는 3계층까지 지원해주는 장비다, 즉,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망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그 망과 망을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통신 장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망과 망을 연결을 할 때, 최적 경로 선정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우터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설정 작업도 하는데, 이때 그냥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경로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경로 하나를 설정해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전송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지원해주는 장비가 라우터입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입니다. 이거 역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해주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라우터보다는 게이트웨이가 약간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통신망이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장비를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블로는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있습니다. 보통 그 다이렉트 케이블은 저희가 양쪽 다 EIDTIA 568B 표준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 보통 다이렉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기종 장비 간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허브, 컴퓨터나 스위치 또는 라우터나 허브,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이런 서로 기종이 다른 장비를 연결할 때 보통 다이렉트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568B 케이블 선의 그 규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로스오버 케이블은 그 한쪽은 568B고 한쪽은 568A로 구성해 놓은 케이블들을 저희가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종의 장비를 연결할 때 보통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컴퓨터 혹은 스위치나 스위치 이런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재에는 568A의 케이블선 규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프로토콜의 개요와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SI 7레이어 모델과 TCP/IP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7레이어 모델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이기종 시스템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 개발 지침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기능을 총 7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각 계층의 기능 및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OSI 7레이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참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OSI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TCP/IP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TCP/IP 모델은 OSI 7레이어를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PPT 포인트에 보시면 한쪽은 OSI 모델이고 한쪽은 TCP/IP 모델입니다. 설명은 먼저 OSI 7레이어 모델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다 마친 후에 TCP/IP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계층별 기능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그 OSI 7 레이어는 응용 계층과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 총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이제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할때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층을 보통 응용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줄여서 UI라고 얘기하고, 그 UI를 기반으로 실제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표현 계층, 6계층은 표현 계층입니다. 저희가 이제 UI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이제 그 텍스트,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어 같은 형태로 변환하는 인코딩 작업이나 데이터가 그 사이즈가 큰 경우에 그 압축 작업 또는 암호화 작업을 진행하는 이 층을 보통 저희가 표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계층인 세션 계층은 프로그램들 간에, 즉 애플리케이션, 그 송수신지 간에 애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서비스를 연결 설정하거나 또는 유지,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세션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엔드 투 엔드 간그 연결에 관련된 작업을 관리하고 있는 층을 전송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층에서는 버추얼 서킷, 즉 논리적 통신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이것은 그 논리적 주소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논리적 주소라는 것은 IP를 말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이용해서 경로를 관리하거나 최적 경로 설정을 해주는 층을 보통 3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계층은 기능이 조금 맞습니다. 데이터 링크층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형식도 결정하게 되고, 매체 접근 제어 기능도 이 계층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CSM이나 토큰 패싱 같은 경우는 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검출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정기적이나 기계적, 기능적으로 이제 변환해서 데이터가 실제 전송하게 해주는 층을 물리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7개의 계층에 대해서 이제 TCP/IP 7계층의 각 계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응용계층이나 통용계층이나 세션계층은 하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이게 어떤 프로그램은 응용계층이다, 어떤 계층은 표현계층이다, 어떤 계층은 세션계층이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분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TCP/IP 모델에서는 그총 4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있는데,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과 인터넷 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나눠 놓고, 이 응용 계층은, 이 응용 계층, TCP/IP의 응용 계층에서는, OSI 7 레이어의 7계층과 6계층과 5계층의 기능을 지원하는 층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OSI 7 레이어의 전송 계층에서 지원하는 것은, TCP/IP 모델에서도 그대로 전송 계층에서 지원하고 있고, TCP/IP 모델에서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인터넷 층에서도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OSI 7 레이어에서는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있지만, TCP/IP 모델에서는 이두 계층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층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계층별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특정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규약을 프로토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각 OSI 7레이어들의 그각 계층별 기능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규약들이 지정이 되어야 두 노드 사이의 데이터 교환 시에 통신 오류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형식과 의미, 순서가 있습니다. 형식은 싱텐스라고 얘기를 하고, 의미는 시멘틱, 그 다음에 순서는 타이밍입니다. 형식은 그 규약을 지정할 때 포맷이나 부호와 신호 레벨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의미는 그 어떻게 그 패턴을 정의할 건지, 어떻게 동작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순서는 그 타이밍은 그 속도 위치나 순서 제어 등을 하게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인터넷 계층 프로토콜, 전송 계층 프로토콜, 응용 계층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계층의 그 기능, 프로토콜들의 기능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들을 하시기 전에 어느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인지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IP나 ICMP, IGMP, ARP, RARP는 보통 3계층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나 혹은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계층 프로토콜 또는 전송계층 프로토콜로는 TCP하고 UDP가 있고 그 외에 응용계층 프로토콜로는 SMTP나 PAR, 텔넷, SSH, FTP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먼저 IP는 그 송수신 호스트가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송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IP입니다. ICMP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 송수신되는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상 유무를 전달해주는 그 다양한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핑이나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ICMP 관할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ICMP가 다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IGMP는 그 인터넷 그룹 메시지 프로토콜로 이거는 이제 멀티캐스트 관련된 작업을 제어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ARP는 저희가 그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RARP는 ARP의 역으로, 즉, MAC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IP를 찾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TCP입니다. 이것은 이제 4계층 전송 프로토콜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신뢰성이나 연결 지향 작업을 하실 때는 보통 TCP 계열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고 비신뢰성, 비연결 지향의 업무를 진행할 때는 UD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응용계층 프로토콜입니다. 그 SMTP는 그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 메일 전송 관련된 프로토콜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메일 그 송신 트랜스퍼니까 송신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라고 본다면 POP이라고 하는 건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로 메일의 수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일 서비스를 받게 될때 SMTP랑 POP이 같이 연합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즉, SMTP는 메일 송신 프로토콜이고, POP은 메일 수신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넷은 그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SH 역시 그 텔넷과 마찬가지로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이긴 한데, SSH는 이제 그 원격 서버에 접속했을 때 전송되는 문자들이 클리어 테스트, 암호화되진 않는 반면, SSH는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암호화가 돼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텔넷보다는 보안성을 강화시킨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FTP입니다. 이것은 이제 화일 전송 프로토콜로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HTTP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사용하는 웹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SNMP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제하려고 할 때, 감시나 통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TFTP는 FTP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만, FTP는 저희가 TCP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TFTP는 UDP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송수신의 절차를 조금 간략화해 놓은 프로토콜을 TFTP라고 얘기를 하고, 인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FTP 접속을 하시게 되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확인한 후에 전송이 가능한 반면 TFTP는 인증 처리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FTP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HCP입니다. DHCP는 보통 이제 유동 IP를 사용한 호스트에게 IP를 할당할 때 보통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저희는 여기 이 PPT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재에서 각 프로토콜 응용계층 프로토콜과 매핑되는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SMTP는 25번, POP은 110번, TELNET은 23번, SSH는 22번, FTP는 20번, 21번, HTTP는 80번, SNMP는 161번과 162번, TFTP는 69번, DHCP는 67번, 68번. 이러한 포트 번호도 좀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IP 주소와 도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IP 버전 4와 IP 버전 6입니다. 그러한 주소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P 버전 4 주소 체계인데, IP 버전 주소는 4개의 옥텟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하나를 저희가 옥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옥텟은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48에 32,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A 클래스의 시작 주소를 보고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구분을 합니다. IP는 총그 4개, 그러니까 5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지는데, A 클래스는 이 W의 시작 주소가 1에서부터 126으로 시작되면 저희가 보통 A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W의 시작 주소가 128에서 191 사이에 있으면 B 클래스, 그 다음에 192에서 230, 223 사이에 있으면 C 클래스, 그리고 W의 시작 주소가 224에서 239면 저희가 D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220, 240에서 250, 5 범위에 있으면 E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E 클래스는 이제 IP가 차후에 이제 부족할 걸 대비해서 예약해 놓은 클래스를 E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E 클래스를 사용하기 전에 실제 IP 버전 6가 나왔죠. IP 주소는 일단 이제 크게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이디는 네트워크 주소라고도 하고, 네트워크 그룹 주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IP가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호스트 아이디는 그 그룹에서 몇 번째 PC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식별자 번호를 보통 호스트 아이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처럼 192.168.10.10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 이 W의 시작 주소가 192이기 때문에 C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건 이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IP의 네트워크 아이디와 서브넷 마스크, 호스트 아이디가 어디까지냐, 이걸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그러니까 네트워크 부분과
코스트 부분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옆 페이지에 보시면 A 클래스의 일반적인 서브넷 마스크는 255.0005로 구성되어 있고, B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0.0, C 클래스는 255.255.0.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IP는 19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로 정의를 할수 있고, 이 부분을 호스트 아이디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즉, 서브넷 마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IP의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말 그대로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할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네트워크를 조금 더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나눠서 네트워크 범위를 줄이는 작업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서브네팅이 나온 계기는 IP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이러한 그 방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서브네팅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 서브넷 마스크, 그러니까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 네트워크 아이디로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브네팅은 그 네트워크 아이디 비트 수를 조금 더 늘리고 대신에 호스트 아이디 비트 수를 줄이는 방식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서브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C 클래스의 네트워크 아이디는 총 24비트를 사용하고 호스트 아이디 비트는 8비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만 그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24보다 더 많은 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 비트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호스트 아이디 비트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기준에서 늘어난 네트워크 아이디를 저희가 보통 서브넷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그 서브넷 아이디 비트 수에 따라 몇 개의 네트워크가 더 분할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비트를 더 서브넷 아이디로 사용했다면, 8개의 네트워크가 분할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당, 그렇게 분할된 네트워크당 거느리고 있는 호스트 수는 대략 62개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P 버전 6 주소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6는 기존의 IP 버전 4에서 주소가 부족할 것을 고려해서 생성된 차세대 주소 체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IP 버전 6가 IP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만, 요즘에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홈 네트워킹 체계로 바뀌면서, 즉,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제품에 IP를, 그러니까 통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이제 집어넣다 보니,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부족한, IP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새롭게 제시된 차세대 주소가 IP 버전 6입니다. IP 버전 4는 그 32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반면, IP 버전 6는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교재에서도 나왔지만, IP 버전 6 주소 체계를 보시면, IP 버전 4는 옥텟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IP 버전 6에서는 필드라고 각 자리를 필드로 명의하고 있습니다. 총그 8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16진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총그 IP 버전 6는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다 보니 이게 실제 수동으로 그 컴퓨터에 IP를 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P 버전 4는 직접 관리자가 주소 지정도 가능한 반면에 IP 버전 6는 디폴트 자체가 자동으로 주소 설정 방식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P 버전 4에서 사용하는 주소 형태는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던 반면
IP 버전 6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없어지고 그 멀티캐스트를 더좀더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라는 주소를 활성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그 헤더가 IP 헤더가 20에서 60바이트로 이제 가변적인 헤더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20바이트가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작업 환경에 따라 60바이트씩 늘어날 수가 있는데 IP 버전 6는 40바이트가 고정 헤더이고 확장 헤더라는 확장 필드를 이용해서 다른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IP 버전 그 4보다 IP 버전 6는 그 헤더 프로토콜 자체에서 암호화나 인증 기능 또는 QS 보안 기능들이 이 확장 필드로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IP 버전 4의 헤더들로는 아직 기본 기능만 제공이 되었다면 IP 버전 6는 기본 헤더는 이제 데이터 전송하는 목적지 전송이나 이런 데이터 전송할 때 기본 정보로 사용하게 되고 확장 필드가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IP 버전 6가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